도시라고 가을의 낭만이 없을까?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나 했더니 왜? 뜨겁게 바라보는 눈빛과 발라줄까? 수염에 발라줄게. 다정한 손길. 고마워. 세상이 온통 너와 나뿐인 불타는 신혼. AI야? 이렇게. 원래 우리가 더 부지런하지. 저 직감 많이 있어. 책임감. 책임감. 아, 책임감. 책임감 많이 있어. 특히 우리. 그런데 판에 박힌 듯 똑같은 모습의 커플. 뭔가 예사롭지 않다. 쌍둥이 자매가 쌍둥이 형제를 만나 쌍둥이 부부가 된 집. 동생은 동생끼리, 맏이는 맏이끼리 부부가 됐다. 봐봐, 여기 이거 수정이 제프 거, 이거 우리 거. 어, 쌍둥이는 공평해야 되니까 똑같이 나눠야 돼요. 어. 쌍둥이는 무조건 공평해야 돼요. 어, 그래요? 쌍둥이는 아, 무조건 공평해야 돼요. 똑같이. 공평? 평등. 매튜와 제프리 형제는 2년 전 사랑을 위해 한국에 왔다. 고마워. 고마워. 짠. 평생을 데칼코마니처럼 살다가 결혼 생활도 함께 시작한 쌍둥이들. 저희가 호칭이 두 개던데요, 정리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관씨? 그러니까 저랑 제프랑 관계가 그 저의 남편의 남동생이기도 하고 저의 여동생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두 개 호칭이 되던데. 그래서 그냥 너무 복잡해서 그냥 친구예요. 제프는 나한테 처형이야. 처형. 처형. 어, 처형이라고 불러야 돼. 처형? 형수님 아니에요? 형수님도 있어? 형수님이기도 하는 거 아니야? 형의 나 이거 아내. 정리 잘못했나 봐, 그럼. 그러니까 형수님이면서 형수님. 아내의 언니를 뭐라고 해? 맞네. 처형. 정리가. 처형이면서 형수야. 몰라, 나 이거 잘못 정리한 거 같아. 나는 내 탓에. 너는 내 탓에 형부. 아니다. 형부. 아, 형부다. 언니의 남편이니까 형부. 근데 남편의 형이니까 아주버님. 내 아주버님. 장령하셨습니까? 형제 자매가 부부이자 사돈인 복잡한 촌수. 할게. 짜요. 짜요. 하지만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격식이나 호칭 따윈 가볍게 뛰어넘는다. 안녕. 출근마저 애틋한 이별. 좁은 집엔 사랑이 흘러넘친다. 바이바이. 긴 이별이 무색하게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 자매의 직장이 있다. 수진 씨와 수정 씨가 운영하는 매듭 공방. 직접 만든 작품을 팔기도 하고 클래스도 운영한다. 관광 경영학과를 나와 여행사에서 일하던 쌍둥이 자매의 진로 이탈.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업이 되어버렸다. 이건 조금 우리 두상에는 크다. 어, 많이 큰데? 근데 이분한테는 맞아. 확실해? 어. 팔찌 사가시고 자주 오시는 분이. 아, 알 것 같아. 이게 좀 우리한테도 사이즈가. 어, 빨간 색깔 잘 어울리네. 야, 너 완전 빨맞춤인데 지금? 어, 이쁘다. 이쁘다. 저희가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여행업계를 갔는데 저희는 여행을 안 가고 여행 오는 사람들만 보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친구들한테 만나는 여행객들한테 선물도 주고
또 배낭 저기 깔고 침낭 깔고 팔아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